본인은 일단은 신랑이고 본인이 그죠? 아이도 있죠. 애는 안쓴것 같은데, 예, 애가 지금 아이가 지금 16살이에요. 여섯 살? 16살. 16살? 16살이면 지금 이제 중학생이래요. 빨리 낳다 그래도 생각보다. 아주 빨리 왔어요. 맞아. 내가 보 일단 볼게. 일단 본인 사주로 보면은 현수미나. 왜 무당들이 야 너는 뭐 이렇게 뭐 도화살도 있고 뭐 너는 뭐뭐 뭐 결혼을 하면 원인살도 있고 사람 만날 때마다 잉? 강대살도 있고 아 이래요. 살이나 살이가 뭐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본인은 굉장히 많은 살을 갖고 태어났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신랑이죠? 신랑인데 내 팔자에 없는 신랑이야. 본인 사주에 일단 물어볼 거 일단 물어보세요. 왜냐면 본인 사주 팔자는 무당 약간 보면은 우리 같은 사주다라고도 할수 있거든. 친사주가요?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100% 무당이 되고 싶어서 못될 거예요. 될 필요도 없고. 근데 이렇게 쎄 사주가 그래서 원래 양손에 내가 칼을 쥐고 태어났다라고 해요. 근데 그 칼을 갖다가 나한테 좀 겨누고 삶을 살게 되는 게 본인 인생인데 이게 내가 나를 막 그냥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뭐라든. 근데 본인 어떻게 보면 팔자에 없는 서방을 만났다. 그러니까 팔자에 있으니까 봤겠지만 약한 서, 야, 내 팔자에 만나기 힘든 서방이야. 남편은 보니까 내가 보기엔 이분도 새님이야. 성실해. 맞죠? 성실해요. 그죠? 회사 잘 다니고 뭐예요, 남편이? 건축 일하는데 건축? 그래요? 뭐 이사 중에 뭐 건축? 열심히 일하고 뭐 건축 뭐 하는데? 건축 분야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출장을 많이 가요. 뭐 집을 줘요? 집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시공하러 아파트도 다니는데 있고. 그래서 좀 지방으로 많이 출장을 다녀요. 지방으로 많이 출장을 다녀요. 소리가 저는 귀에 좀안 좋게 들려요, 사실은. 왜안 좋게 들리냐? 내가 그냥 질러서 얘기할게요. 본인 지금 갈등 때리는 게 바람 맞죠? 바람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그냥 난 바람이 아니다라고 난 보거든. 사귀던 남자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지금 조금 만나고 있는 상태인데 몇년 봤는데요? 뭐 얼마나 봤냐고? 그 남자요? 예전 말고 지금 다시 만났다. 예전에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고 저는 결혼을 하고 이제 다시 만난 건 6년 정도 됐어요. 그래도 됐다. 근데. 근데 이제 그 남자가 직업이 좀 뚜렷하진 않아서 뭐 돈이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라 제가 그 사람? 내가 보기엔 직업이 뚜렷하고 있다, 뭐 없다, 돈 떠나서. 나 그냥 질러서 얘기하면 그냥 백수건달 아니야? 양아치 쉽게 먹으면 양아치 갈 수도 있고. 거의 뭐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하나 얻어주고 거기 이제 본인이 왔다 집을 갔다 얻어줬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만나고 능력 있는데 있네. 아니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대출 뭐 끌어다가 뭐죠? 에이, 웃음이 나요, 내가. 집으로 얻어줬어.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나고 있는데 두지 살이 많은 거네. 본인 능력으로. 그죠? 멋있어요. 그래서. 근데 남편하고 헤어질 생각은 없고 남편하고 헤어질 생각은 없고. 그냥 결혼 생활 유지를 하고 싶은데 혹시나 제가 이혼수가 있나 혹시나 남편이 알까봐 좀 그게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글쎄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내 머릿속에 점사를 표현할지 난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아까 본인한테 뭐라 했어요? 본인은 양손에 칼을 잡고 태어났는데, 그 칼을 내 적이거나, 내가 살기 위해서 휘두르면은, 멋있는 장군인데, 나 자신한테 항상 겨누고 있다. 쉽게 보냐면, 내가 화를 만드는 기억이거든. 잔잔하게 살면 좋은데, 잔잔하게 살 수도 있는데, 본인이 꼭 시끄럽게 만들어요. 본인 사주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꽃사주. 본인도 아까 내가 그 남자 건달이라 그랬잖아. 애인.
본인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건달. 하지만 여자로 태어났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주. 어떻게 보면 화력이도 사주. 아마 과거로 가면 솔직히 본인도 화력이 있었을 거예요. 난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 맞아.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엄마 그런 장사를 하셔서 제가 거기서 좀 일을 했었어. 아 엄마가 장사를만 한 게 아니라 일을 했다. 네. 그죠? 네. 내가 이제는 그런 점사가 놀라지가 않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 흔하거든. 네. 이해로 생각보다 네.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아주 그냥 화가 났었어요. 그래 맞아. 본인 사주 자체가 그런 물에서 태어났을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런 것이 낯설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낯익지. 네. 그죠? 근데 그렇게 또 지내다 보고 그런 시절을 살다 보니까 예, 이런 사람들도 낯설지 않았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또 뭐 알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본인 엄마도 삶이 네. 굉장히 문란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 그냥 말 편하게 할게요. 네. 내 말 틀리면 틀리다고 따져도 돼요. 아빠가 많았을 거야. 네. 내 말 틀리지 않죠? 네. 여기도 아빠, 저기도 아빠. 네. 그렇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가 왜 과거로 갔냐면 네. 아까 내가 참 내 마음의 점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른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내가 과거로 갔거든. 네. 엄마 삶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진 않죠. 내가 보기엔 당신이 이 신랑을 택한 것도 네. 당신이 이제 어렸을 때 봐왔던 그 엄마의 아빠들보다는 너무 다른 사람일 거예요. 지금 신랑이.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성실하고. 네. 그죠?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네. 어. 가족 잘 돌보고. 그죠? 의심 안 하고. 네. 맞죠? 네. 그리고 수락해주고. 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내가 이제 당신 사주에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 만났다. 네. 아까 얘기했잖아. 네. 예. 못 만날 수도 있는 사주예요. 근데 네. 내 사주에 약하게 있는 건데 그 약한 부분에 본인이 잘 선택을 한 건 사실인데 내가 항상 그래요. 네. 미안하지만 매를 맞는 여자는 매를 맞아야 산다 이런 말도 들어봤죠. 네. 심심하면 못 사는 거야. 지금 본인이 이 사람을 살다 보니까 심심해진 거야. 그 심심할 때 네. 또 옛날 애인 그 건달이 온 거지. 네. 네. 그죠? 근데 오니까 불쌍했겠지? 네. 내 말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옛날 정이 남아있어서 뭐 정 그래 정 좋다 네. 정 남아있어서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됐으니까 네. 대출 받아서 네. 집 얻어주고 네. 그래서 두 집 살림을 시작한 거야 네. 본인이 얻었으니까 두 집 살림이야 네. 바람도 그냥 바람은 아니야 능력적인 바람이야 멋있어요 그런데 지금 갈등은 나한테 와서 질문하기를 네. 신랑하고는 헤어지고 싶지 않고 네. 내가 봐도 이 남자하고 살고 싶지는 않겠지 하지만 이 남자가 좋겠지 네. 매력적이고 끌리겠지. 당신, 그죠? 네. 당신 매기면 매기랑 놀고 싶을 거 아니야. 네. 응? 신랑은 그냥 붕어인데. 네. 그죠? 네. 근데 왜 엄마에게 했잖아, 내가. 네. 똑같이 살고 싶으면은 다시 이 사람하고 시작을 하세요. 네. 당신이 이 남자하고 그럼 저는 바람 피고 있는데 저는 신랑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저는 그러면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될까요? 제 들킬까요? 이거 지금 물어보러 온 거잖아요. 네. 아, 난 말하기가 싫어. 이제는 본인한테 감정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긋지긋해요. 아, 이런 사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무당이지만. 네. 예?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네.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점사를 물어보기 전에 네. 옛날 과거의 엄마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네. 그리고 본인 생각할 때 답은 뻔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누가 제일 불쌍해요? 건달이 제일 불쌍해? 당신은 건달이 제일 불쌍해.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지켜주고 신랑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신랑이에요. 네. 당신 자식이고 그렇죠. 그리고 당신도 모질지가 못해.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뭐 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근데 착한 게 사람 닮는다. 근데 그 말 많이 하거든. 당신 사주가 딱 그렇거든. 착한 게 사람 잡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잡았네. 본인 스스로를. 칼을 본인한테 겨눈다 그랬잖아. 네. 이제 날 잡을 짓은 그만하고 사세요. 여기서 짙어지면은 후년수가 좋지 않고 내년수도 좋지 않아 사실. 네. 근데 후년수는 진짜 안 좋아. 네. 꼬리가 길면 잡혀요. 지금 대출받았다며. 네. 예, 어떻게 갚는지 난 모르겠다. 질문하고 싶다 않고잉. 네. 하지만 예, 거기서도 뽀록난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들어도 알 거예요, 본인. 얘기 안 해도. 네. 그래서 멈추지 않으면
다시 당신 인생은 당신한테 칼을 겨누는 그 인생으로 돌아가게 될 거니까. 네. 지금 예, 뻔한 점사예요. 네. 쓸데없는 정? 정은 무슨 정입니까? 당신 심심한 거지. 꼭 심심하면은 네. 쓸데없는 잡생각으로 이것저것 조각을 다 맞춰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실수하고 후회하는 거야. 네. 아, 그러지 마세요. 네. 응? 그냥 당신 생각해도 당신 신랑이나 이 남자가 나. 나랑 물어봅시다. 저희 신랑이 낫죠. 예, 그 뻔한 질문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런 불량한 사람을 만나다가 제가 이 신랑한테 듣고 듣기까지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네.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네. 한 번 더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야. 네. 안 좋습니다. 네. 당신은 팔자에 당신 같은 남편 같은 사람 만나서 살기 힘들어. 네. 그러니까 다시 당신 그 힘든 그 팔자로 가려고 네. 약한 부리를 자꾸 놓으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거든. 네. 예, 후회합니다. 100%. 네. 걸립니다. 10,000%.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너무 이렇게 봐서 미안한데 네. 어쨌든 당신 심정도 인간인지라도 알아. 네. 알아요. 인간 노름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하지만 네. 이제는 자식이 있잖아. 네. 그죠? 알겠습니다. 자식 보고 네. 이 남자가 끊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 얘기해 줄게. 이 남자한테 끊을 때 네. 반드시 뒤끝은 있어.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네. 당신도 아마 예상했을 수도 있고 네. 내가 말 길까봐 자르는 거예요. 네. 뒤끝 없게끔 헤어지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네. 내 신랑한테 들킬까봐 생각하고 있으면은 네. 당신 다 무너진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하나 줬어요. 네. 어떻게 하면 뒤끝 없이 네. 헤어질까야. 네. 그게 지금 고민할 때지 내 신랑한테 들킬까요 이거 아니라고요. 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람을 펴도 이렇게 피지 마. 네. 알았죠?